안녕하세요. 엑스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작가님 오늘 저희 왜 찍나요 이거? 아, 제가 묻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번에 인디 뮤지션 스트림 편곡 녹음 지원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엄청 많은 분들께서 지원을 해주시고 네. 드디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저희가 사실 이 계기가 좀 있었잖아요. 네. 이게 저희 측으로 개인 뮤지션 분들 몇 분께서 이게 녹음을 좀 하고 싶다고 연락을 이렇게 좀 취해 주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용 선생님들한테 이제 연락을 좀 드렸더니 재정적인 부담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그냥 이렇게 좀 포기하고 예, 선택이 끝까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네이팀 나눴던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20곡 네. 신기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와, 신기하다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멋진 열정 있는 뮤지션 분들이 많다라고 좀 감동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제출해 주신 데모곡들을 다 한 곡씩 깊게 들어봤는데 네. 정말 엄청 좋은 곡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네. 저희가 편곡을 잘해야 되겠다. 네. 원래 저희가 정말 작게 시작한 프로젝트긴 했었는데요, 작가님. 그쵸? 네, 처음에는 그냥 한 5팀 정도만 모아가지고, 이분들께 저희가 스트림 편곡이라든지, 녹음기라든지, 연주 세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서로 각 파트가 절충을 해서 좀 네. 재능 기부 형태로 이벤트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혹시나 뭐 들어올까 싶어서 그냥 20팀 이렇게 20팀을 적어놨는데 네. 네. 진짜 넘었어요. 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여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분들의 이제 인디뮤지션 분들의 음악을 조금 더 널리 알리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놓쳤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저 이제 녹음하는 하고 이제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잘 해야겠다 조율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뭐 싱어게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뮤지션들의 음악들이 들려지는 게 이분들에게 사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이 부분을 놓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네. 자 그럼 저희가 어떤 것들을 더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진행 초기 단계의 메이킹 필름 제작이라든지 이런저런 그런 에피소드들도 조금씩 영상에 담고 이번 녹음 과정의 디렉이나 여러 인디 뮤지션 분들의 소통 과정 그런 것들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인디 뮤지션 분들을 좀 홍보를 해드리고 싶고 그분들의 음악도 좀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네,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영상 제작 쪽에 좀 더 힘을 쏟아보려고 해요. 네. 인디 분들의 홍보 관련해서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랑 뜻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후원을 통해서 저희와 같이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후원 방법은 아래 더보기란에서 네. 확인해 주세요. 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 프로젝트에 저희가 또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죠? 다음 주 오늘 14일에 이제 녹음을 첫 스타트를 끊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열심히 편곡 준비하고 있고요. 네. 모든 분들이 좀 만족할 수 있을 그런 이제 최고 편곡을 네. 또 하는 걸 저희가 모토로 해서 열심히 해서 다음 주 14일에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다양한 영상들로 인디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좋은 곡들이 있는지 계속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 꾸준히 올라올 콘텐츠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